게시병 금지법 같은 데다 굳이 영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영부인을 홍보해준다? 이게 물론 해외에서도 영부인의 어떤 활동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주 희귀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부인들이 정말 사회적인 어떤 좋은 영향력을 정말 두드러지게 끼쳤을 때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과연 김건희 씨가 지금 명품 수수에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 대통령실에 자기 사람을 비선으로 꽂아놨다는 거, 이것저것 도대체 셀 수도 없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게시병 금지법으로 김건희법입니다 라고 찬양할 때인가 지금. 네. 황당한 일입니다. 최근에 김건희가 SNS에 게시병을 금지하겠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가 저 2003년도에 처음 만나가지고 첫날 점심을 사라고 해서 저는 한우명가에 가서 밥을 샀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식사 초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서울시 송파구 운송 소재 개성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보신탕집이었어요. 그 지금도 있어, 보신탕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남시에 있는 서부가든이라는 난 가든이라고 그래서 그 소갈비 삼원가든 같이 그런 집을 알았더니 거기도 가보니까 개고기 전문집이었어. 그리고 그 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개고기를 좋아하고 최은주인은 친정에 이렇게해가지고 개를 통으로 삶아가지고 뜯어 먹었다. 김건희가 배식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은 그 개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여권에선 먹는 개와 키우는 개를 구분하는 건 불법 개농장에 놀리고 사람으로 치면 인종차별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